안녕하세요.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윌리라는 것을 아십니까? 윌리라는 것은 앞바퀴를 들고 뒷바퀴로만 주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내에서의 윌리는 안전을 위해 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여지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시내의 윌리는 욕먹어도 싸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이니까 이 썰을 시작합니다. 산악바이크 같은 경우는 일부 엔듀로라는 계열의 바이크 중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도로에 나올 수 있는 자동차라면 헤드라이트, 깜빡이, 뭐 브레이크 등 갖추고 있어야 도로에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산악바이크의 경우 굉장히 그 주행에 최소화된 기능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 남바가 없는 바이크의 종류도 있습니다. 개인 소유라면 대부분 이런 남바가 없는 바이크 같은 경우는 산 입구까지 차량을 이용해서 실어다가 갖다 놓고 거기서부터 타고 들어가거나 그냥 단순히 체험 영업을 하는 거라면 영종도나 대부도에 오프로드 체험을 하는 바이크 사바리 같은 거 보신 분들 있으시겠지만 정상적인 차량의 지도하에 인솔해서 데려가는 게 맞습니다. 이럴 때는 뭐 등록된 차량이 제일 선두에 서기 때문에 그렇게 저도 뭐 이질감도 없고 그렇게 무리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데 지난 주말에 목캠 복귀 중에 일어난 것은 편도 한 3차선, 4차선 정도 되는 도로를 가로질러서 1차선 좌회전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쭉 오더라고요. 5대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쓱 지나갔을 때는 뭐 전체적으로 바이크에 넘버가 없는 것을 확인했지만 첫 번째 차량에 넘버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아 그런 식으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솔에서 이동하는구나 라고 그냥 판단했죠. 그리고 쭉 가는데 일행들에게 멋있게 보이고 싶었는지 사이드 미러로 보이는 게 바이크 한 대가 앞바퀴를 들고서 미친 듯이 쫓아오는 겁니다. 그냥 순간적으로 든 생각이지만 정말 그냥 병맛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스킬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은 부럽습니다. 저도 잘 타는 것에 대한 로망은 있거든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우리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이나 영상을 시청하게 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솔자 하나 믿고 나왔다가 도로에 버려진 그 병아리들이나 아니면 그 팀원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냥 스스로가 싹 간지다 라는 생각을 하고 앞바퀴를 들고 미친 듯이 쫓아온 건지 아니면 윌리하면서 우리 팀을 쫓아온 그런 저희가 있습니까? 멋있게 보이고 싶었습니까? 그냥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 엔듀로 바이크도 정상 남바인지 아닌지 그냥 달려 있으니까 뭐 제가 뭐 경찰도 아니고 확인할 일도 없으니까 그러려니 합니다만 그 바이크 자체가 산에서 타고 오프로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신나게 산에서 타고 내려왔으면 도로에서는 최소한 낯부끄러울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런데 바이크를 타지 않는 일반인들은 얼마나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자, 오늘은 짧게 썰을 이렇게 풀어봤는데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전을 잘한다는 것의 최고봉은 오랫동안 사고 없이 타는 것이라는 것을요. 자, 지금까지 유리나무 채널이었고요. 이 영상이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그런 정보들이 있으니까 기존 영상들도 시청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